집 다음으로 제일 비싼 게 차예요. 그러면 당연히 차를 큰 돈을 주고 살 때는 당연한 차가 문제가 없이 나한테 잘 사용을 할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하고 사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1970부터 지금까지 착공된 거는 over 400 million 리커들이 너무 많은 게 바로 차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샀는데 차가 완벽하게 좋은 것보다 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 컨슈머는 사용하는 사람, 차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는 방향에서 레몬법이 발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는 되게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변호사를 사용하는데 그 변호사 비용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차 회사들, 차 매니팩처들이 오히려 내 변호사 비용까지 내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법입니다. 레몬법 때문에 변호사를 사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겁니까? 그 문제의 답변은 되게 간단합니다. 레몬법에서는 차를 샀다. 그래갖고 차를 조금 운전했는데 아니면 길게 운전했는데 워런티 있을 동안에 차에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꼭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차를 고치는 기록이 세번 있으면은 제일 좋은 확률로 케이스를 리졸브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언제 서비스 센터를 간다는 게또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번갈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차를 한달 전에 샀는데 한달 후에 문제가 있어서 갔다. 아니면은 한달 전에 샀는데 한달 후에 문제가 있는데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바빴고 8개월을 기다려가지고 그때 갔다. 그러면은 8개월 후에 간 사람은 그때 가가지고 리페어를 할 때는 그 마일리지, 그때까지 쓴 마일리지, 그게 만약에 뭐 9천 마일을 갔다. 그러면 그 마일리지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때 내가 운전한 마일리지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간 기록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달 전에 샀는데 한달 후에 가가지고 차를 고쳤다. 그 다음에 8개월 후에도 갔고 2년 후에도 갔다. 그때까지 다 운전을 잘했는데 내가 혜택을 받고 돈을 받을 때는 내가 첫번간 visit, 그첫 번, 한 달도 안 됐고 100마일도 안될 때에서부터 돈을 계산하기 때문에 나한테 받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